오늘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교본, 그 미국에서 사용되는 교본, 그 루뱅크의 Elementary Method라는 그 교본을 가지고 오늘 레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2, 2페이지에 보시면은 레슨 1이라고 있습니다.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그이 화면 하단에 지금 1번이 이제 나오는데요. 즉 1번을 보시면은 거기에 B라고 써 있죠. 영어로 B 알파벳 B로 써 있는데 B는 우리가 얘기하는 C가 되겠습니다. 도레미파솔라 C. 지난번에 우리가 운지 왼손 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왼손 첫 번째 손가락 집게 손가락.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하나, 둘, 세 번째 손가락. 이 집게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은 그러면은 C, 영어로는 B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 B 잘 기억하시고, 그 다음에 그두 번째 마디에 보시면은,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아주 기초적인 음악 이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, 4분 쉼표입니다. 그래서 네 박자 오음표, C를 네 박자를 하시고, 그 다음에 네 박자를 쉬고, 다시 또네 박자를 부시고, 그 다음에 네 박자 쉬고, 그런 패턴으로 지금 나갑니다. 자, 그러시면은 제가 한번 메트로놈을 틀어놓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메트로놈의 템포는 제가 92로 지금 맞춰놨습니다. 그래서 92 템포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. 하나, 둘. 둘, 셋, 넷. 자, 이렇게 네 박자 하고 네 박자 쉬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템포가 조금 뭐 빠르시다고 생각하면 템포를 조금 더 늦게 뭐한80 정도로 맞춰놓고 연습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. 2번. 2번은 지금 거의 영어로는 A라고 써 있죠. A는 라입니다. 라. 지금 악보의 두 번째 칸에 이렇게 라가 돼 있는데 그 라, 오음표 네 박자 하시고 다시 똑같이 아까 전과 동일하게 네 박자 쉬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갑니다. 자,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똑같이 지금 전과 동일하게 지금 C, 라, 솔 이렇게 했습니다. 그 다음에는 3번에 보시면은 요거는 조금 라하고 C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,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을 번갈아 가면서 연습하는 그런 공부하는 건데 자, 라, 네 박자, C, 네 박자, 그 다음에 다시 라, 네 박자, 그 다음에 그네 박자, 쉬고, 그 다음에, 시, 라, 시, 이런 패턴으로 나갑니다. 자,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둘, 셋, 넷. 그 다음에 4번은 그 영어로 지금 G라고 써 있죠. 지난번에 우리가 운지 우리가 배우셨듯이 하나, 둘, 세 개, 이세 개를 다 누르시면은 솔, 영어로는 G가 되겠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여기도 솔, G를 네 박자 하고 네 박자 쉬고 뭐 그런 패턴으로 하겠습니다. 셋, 넷.
자, 여러분들 템포가 조금 빠르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느리게 하셔도 좋습니다. 근데 이제 느리게 하면은 그만큼 이제 숨이 조금 더, 호흡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5번. 5번은 이제 이세 손가락을 다 쓰는 그런 악보인데요. 시, 라, 솔. 이렇게. 시, 라, 솔. 그 다음에 4번, 네 박자 쉬고, 그 다음에 솔, 라, 시.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. 악보가. 자, 5번 가보겠습니다. 쉼표까지. 자, 그 다음에는 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6번은 시에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에서 솔로 갔다가 다시 시로 가는 겁니다. 그 다음번에는 쉬고 솔에서 시, 솔. 근데 이제 솔과 시는 3도인데 좀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3도를 뛰어서 갔다가 다시 3도를 내려가는 겁니다. 자,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6번, 6번. 여러분들, 지금, 제가 불면서,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조금 느끼신 게 있으실 거예요. 지금 6번에서 시, 솔, 시할 때, 그냥 제가 연결해서 한 적도 있고, 그 다음에 이 혀를 제가 댄 적도 있습니다. 그 텅잉하고 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7번. 7번은 도입니다. 지금 영어로는 C라고 되어 있죠. C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손가락, 이 중지 가운데 손가락을 누르면은 도입니다. 여기가 솔이죠. 솔, 라, 시, 도 이렇게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도입니다. 자, 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도와 시를 이용한 지금 8번은 도, 시, 도, 시 이렇게 도, 시, 도, 시, 도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. 자, 한번 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박자죠.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연속해서 중간에 쉼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, 약간 쉬는 부분을 중간에 빨리 쉬셔야 됩니다.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은 두 마디, 도하고 시를 하시고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자,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다시 한번요. 두 마디 하고 숨 쉬고 두 마디 하고 숨 쉬었습니다. 자,
자, 그 다음에 10번, 9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9번은 지금 우리가 배웠던 그 운지 전체를 다 사용하는 그런 악보입니다. 자, 도, 시, 라, 솔, 라, 시, 도. 순차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겁니다. 도, 시, 라, 솔, 라, 시, 도. 자,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마디 하시고 숨 쉬고, 두 마디 하고 숨 쉬고,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. 마지막에 요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라로 내려갔다가 시로 올라갔다가 다시 솔로 내려갔다가 라, 시, 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3도 내려갔다가 다시 2도 올라갔다가 다시 3도 떨어졌다가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불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멜로디입니다. 한번 마찬가지로 두 마디 쉬고 숨 쉬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레슨 1,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마 어떤 분은 좀 힘드셨다고 그러실 거고 어떤 분은 또좀뭐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. 자, 1번 레슨 1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셔서 왼손 운지를 완전히 내 거를 만드시고 이 지금 악보에 나와 있는 그 레슨 1, 2, 3, 1번부터 10번까지를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그 다음번에 레슨 2에서 나오는 또 이제 오른쪽 운지가 나옵니다. 자,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왼손을 완전히 익히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레슨 2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